칼륨이 고혈압에 중요하다. 네. 미국의 한 연구팀 연구에 의하면요,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 칼륨을 부족하게 섭취해서 고혈압이 악화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칼륨이 진짜 중요하네요. 네. 이유는 이 소금, 즉 나트륨과 이 칼륨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칼륨이 과도하게 부족한 경우는 반대로 나트륨이 우리 몸에 더 득세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잣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 오영실 씨는 지금 또 잣을 또 지금 30알. 30알. 정확하게. 네. 우와, 하루에 30알. 잣 좀 드시죠. 네. 잣은 뭐 그러면은 이렇게 30알씩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0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근데 이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요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물에 의해서 씻겨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 식혀줄 때 요 한 잣 두 개, 세 개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그거 안 먹고 그냥 이렇게 해먹었는데 이제 그거 찾아 먹어야겠네. 칼륨 섭취 때 주의하실 거는요, 바로 콩팥,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배출될 때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자칫 칼륨 섭취가 많아지면 고칼륨 혈중, 즉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잣은 칼륨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근데 이 오렌지는 그거 비타민 C잖아요. 네. 비타민 C로 알려져 있지만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 오렌지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이 칼슘 함량이 다소 높은 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서 드셨을 때 네. 그 안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이 우유 속에 있는 칼슘 흡수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우유 속 칼슘 흡수율은 한 25.4%라고 하는데 이 오렌지 주스 안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율은 37%. 이야, 진짜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좋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오렌지 주스 아침마다 한 잔씩 꼭꼭 네. 먹어야죠. 그런데 보통 칼슘이라는 미네랄이 왜 고혈압과 맞아요. 관련이 있나? 요거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본의 오사카 대학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에 2g 정도의 칼슘을 8주간 섭취를 하게 했더니 혈압이 한 178에서 88 정도 되는 혈압인 분들이 칼슘 섭취 8주 이후에는 150에서 73 정도로 낮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칼슘이 중요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재료는 이거는 햄프시드잖아요. 햄프시드. 많이들 보셨죠? 햄프시드. 네. 네. 햄프시드는 그 미네랄 삼총사 중에 미네랄 삼총사 중에 바로 마그네슘. 마그네슘. 근데 여러분들 마그네슘 하면은 뭐랑 관련이 제일 많이 생각되시나요? 저 파르르 떨리면 눈 맞아요, 밑에 맞아요. 바나나를 먹었었어요. 네, 아니면은 아몬드나 견과류를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 요거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거 상식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바로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요. 혈압도 올라가요. 진짜. 그래서 반대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몸에 공급을 해주면은 이 혈관 건강과 혈압이 낮아지는 것들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칼슘이라는 하는 것이 마그네슘하고 단짝이에요. 네. 즉 칼슘이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될 때에는 항상 비슷한 양의 마그네슘도 같이 있어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만 섭취하면은 그 칼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칼슘 섭취 시에는 마그네슘도 꼭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슘슘 같이 하면 되겠네. 슘슘. 그렇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눈 떨리고 그럴 때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몬드라고 네. 하고 또 호박씨 마그네슘이 그렇죠.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등장한 건 햄프시드예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보통 알고 계시는 바나나나 그리고 견과류들이 많아요. 뭐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아몬드 같은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가 바로 호박씨라고 해요. 호박씨에는 100g당 한 530mg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반면에 이 햄프시드는 100g당 무려 한 70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햄프시드가 이 마그네슘뿐만이 아니고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바로 일단은 아르기닌. 아르기닌.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혈관 확장 기능을 해요. 아까 얘기 많이 들으셨죠.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것들인데요. 아르기닌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